안녕하십니까? 하이맵 의원 이희창입니다. 하이맵에서는 장내미생물, 장, 뇌, 축이라는 솔루션을 기본으로 치료적 접근을 합니다. 수년 전부터 정신과적 증상을 치료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상한 말을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는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음식과 장 그리고 뇌의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논문들로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문적인 치료 방안으로만 인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뇌는 더 그러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분화, 전문화된 치료 방법들이 이제는 통합적으로 진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상에 집중하며 모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할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단지 정신적인 문제만을 논할 때가 아니라 장내미생물, 장, 뇌, 축에서의 이해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신과적 약물 복용을 최소화하고 끊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를 미루고 만성화되어 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약물 복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나의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절대 자신이 정신적으로 나약하다거나 모자라거나 남들보다 능력이 안 되었으라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증상이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개선만으로도 먹는 음식의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정신과적인 증상들 우울, 불안, 공황, 불면, 기억력 감퇴 등 심지어 차후에 더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입증되어질 현재 점차 입증되어 가고 있는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게 되면 명백하게 되겠지만 조울병, 조현병, 치매까지도 장내미생물, 장, 뇌, 축의 지도, 맵의 솔루션 완성이 진정한 건강을 찾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미흡하지만 앞으로도 세계적인 연구 논문, 우수한 우리나라 연구 논문과 더불어 치료 솔루션을 개발을 끊이지 않게 노력하고 더 나은 치료 맵을 만들 것이란 다짐을 약속드리며 각오를 대신합니다. 하이맵 의원 장내미생물, 장, 뇌, 축의 뇌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희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